요즘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자칫 착오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게 바꿨다의 사전적 정의인데 정말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모를까? 지금은 아직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심지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일 때 선거 공보물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적을 때 뭘 적었죠? 신천지 시설 폐쇄를 적었어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의 공보물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다는 건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가 나 사실 신천지 신도인데 라고 포섭을 하면 포섭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니까요. 신천지임을 밝혔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단 문제는 더더욱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예전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건 맞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위장으로 포섭하는 것에 대한 지탄이 많으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신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다고 이야기해주니까 신천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